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에어로빠입니다. 지금은 예전 물건들이 너무 쌓여가지고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도 정리 못해가지고. 이게 다 뭐예요? 아, 요거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한 10년 정도를 CD를, 음악 CD를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모았죠. 근데 이제 요즘에 CD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많이. 그래가지고 드릴 일이 거의 없어서 뭐 친구들 선물도 주고 저도 뭐 소장할 건 소장하고 그래가지고 정리 중인데 지금 엄청납니다. 보시면은 1996년도부터 한 2010년도까지 음악들이 다 모여있어요, 지금. 제가 CD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또 아꼈던 CD들 한번 또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사기 시작한 건 요때죠, 바로. 이두 장의 앨범. 이건 H.O.T. 여러분들이 아시는 H.O.T. 2집입니다. 2집이고, 요거는 잭스키스 1집. 색깔이 되게 요란하죠? 요 색깔로 나왔었어요.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이제 CD를 한번 안쪽에 보시면. H.O.T. 이때 타이틀곡이 늑대와 양이에요. 늑대, 빌어먹을 늑대 같은 이거. 잘된그 노래가 We Are the People 한국으로 잘 됐죠, 이때. 늑대 양은 좀잘안 됐는데.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스티커. 홀로그램으로 스티커가 들어있는데 지금 이게 접착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이때 잭스키스는 타이틀곡이 학원별곡. 이때 학원별곡인데 이때 타이틀은 강렬했어. 학원 저기 강렬했는데 결국 성공한 노래는 사나이 가는. 제가 그리고 이때 춤을 시작했습니다. 춤이란 걸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또 명반이 하나 나왔네요.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R&B를 이끄는 바로 솔리드. 이준, 김조한, 정재훈. 이때 타이틀곡이 노래 아세요? 근데 결국에 이 노래는 잘 되지 않았지. 이때 잘된 노래는 바로 천생연분이죠. 4번 트랙에 새로워요. 아, 이걸 또 소개 안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기는 많았는데 금방 사그라진 팀이 있어요. UP라고. UP. 이때 타이틀곡이 바로 1번에 수록되어 있는 뿌요뿌요. 뿌요뿌요랑 이거 부담을 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전교생들 앞에서 춤을 췄었어요, 제가 이거를. 박지훈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박지훈 2집일 거예요, 이게. 박지훈 2집 써있네요, 2집. 이때 타이틀곡이 3번에 수록되어 있는 스틸어웨이라고. 이렇게 CD가 먼지가 쌓여있죠. 다 부러졌어요,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때 박지훈을 너무 좋아했죠. 박정현. R&B, 여자 R&B 하면 박정현. 이때 타이틀곡이 편지할게요 하고. 전이 노래 인기 많았죠. 몽중인이라고. 심오한 노래인데 이 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중학교 때 좋아했던 거라면 또 고등학교 때로 한번 거슬러 가면 우리나라 힙합계 첫 번째 거의 뭐 앨범이라고도 할수 있죠. 진오션. 넌 접었던 역적이었어. 가솔린. 개솔린보다 더 떴던 노래 4번 트랙 말해줘 좀. 말해줘. 진우준 앨범 엄청납니다. 이것도 부러졌죠. 예. 이때 이것도 제가 춤을 췄었습니다. 예. 말해줘. 지금 옛날 생각이 너무나 지금. 어떤 곡으로 가냐? 바로 저의 명반. 고등학교 때 그냥 하루에 한 20번씩 들었죠. 진짜. DJ DOC 5집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타이틀곡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Run to You. 딩딩딩딩딩딩딩 이 앞에 인트로만 나와도 너무 신나가지고 런투유부터 명반이에요. 뭐 부기나이트, 아무도 모르게, 사랑을 아직도 난 너무 명반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너무 뿌듯하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가요 하면 이분들 아니겠습니까? 쿨. 이때는 타이틀곡이 뭐라 했는데 결혼을 할 거라면서. 8집이네, 8집.
거기 새록새록 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시대를 올라가면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바로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대학교를 가면서 운전할 수 있어가지고 운전면허를 따게 되면서 차에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데, 기억하는 게 첫 번째 차에서 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 앨범이죠. 휘성 1집. 안 되나. 이거 뭐 그때 열풍 아니었습니까? 휘성? 그 약간 YG랑 엠보트에서 같이 이렇게 콜라보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음악이 나오면서 또 제 20대의 음악을 또 눈을 뜨게 되죠. 어셔, 여러분들 어셔라고 아십니까? 이 당시 때 그 나이트클럽을 강타했던 예! 이거 어셔 예 맞나? 모르겠어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You Remind Me 이번에 그렇게 이 노래가 인기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나이트클럽, 그 당시 때 이제 나이트클럽 하면은 저기 압구정동의 보스, 그리고 저 청담동 저기 엘루이 호텔의 줄리아나, 그리고 또 두 개 다니면서 나중에 생긴 게 청담동에 있는 아무튼 있어요. 나이트 있고 거기가 다 찬다 그럼 우리는 이태원으로 넘어가가지고 이태원 보보스라고 갔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이런 음악들이 나오죠. 어셔부터 해가지고. 아 근데 그 청담동이나 나이트가 생각났네. 그 나이트 생각나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이때부터 이제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또 싸이월드가 붐이 일게 됩니다. 싸이월드가 붐이 일게 되면서 싸이월드 배경음악 한번 바로 이거죠. 윤도현 1번을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엄청 안 가지고 있는 CD가 없네요. 세븐 아시죠? 세븐 1집. 아까 잭스키스 1집이랑 색깔이 똑같아요. 3번 트럭에 있는 노래 와줘. 돌아와줘 하면서 힐리스 아시죠? 문학재 강력했던 힐리스. 어떤 그룹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냐? 동방신기가 오게 되죠. 아이돌의 동방신기. 이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음악방송에서 VJ 시절 때 직접 2005년도에 사인 CD를 받은 겁니다. 이때는 2005년 썸머 싱글 앨범이라고 해서 하이하이 여름날이라는 노래가 수록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획을 걷다. 올인이 있네요. 올인.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야, 여기 보면 뭐 또 계속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나라 또 힙합의 또 한 획을 걷던 CBMS가 있죠? CBMS 앨범. 이때 타이틀곡이 동네 안 바뀌고, CBMS가 해체하면서 이거 바로 옆에 있는 CD가 또 다이나믹 듀오네요. 네, 커빈이 빠지고 우리 최자 개코 형님들이 또 따로 만든 그룹 다이나믹 듀오는 아직까지도 또 성황리에 활동을 하고 있고, 힙합도 앨범 하니까 바로 옆에 이게 있네요. 에미넴 영화 에인마의 사운드 트랙이 또 있네요. 로즈 유얼셉. 이거 그냥 그때 그 당시 때 20대 초반에 어디 가든 나오는 노래였죠. 여러분들 우리 영원한 슈퍼스타 또 효리 누나의 한정판 앨범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3번에 수록되는 유고걸 한정판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한정판 앨범을 샀네요. 아, 젊네요 우리. 이 당시 때 이제 패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보면은 또 우리 또 해골 가디건부터 거의 뭐 그냥 지금 이제 너무 이쁩니다. 몸매부터 뭐 이 걸그룹의 거의 뭐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SES 핑클 말고 원더걸스 앨범이 또 이렇게 있네요. 제가 텔미랑 소아스를 또 굉장히 난 너무 예뻐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원더걸스 앨범도 있고 이 CD를 사고 거의 마무리 단계 때 산 CD가 있네요. 바로 빅뱅이죠. 빅뱅. 이게 빅뱅 1집인 것 같아요. 풋했던. 야 이런 게 또 있네요 여러분들. G드래곤에 이런 게 있고. 이게 1집이고 이건 몇 집이야. 아 제가 또 2008년도에 또 CD를 샀네요. 하루하루 돌아보지 말고 떠나가라
대단하시다. 접네요. 그러면서 거의 제가 이때쯤을 마지막으로 해서 CD를 그만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의 흔적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또 제가 음악 설명을 해드리고 했는데 옛 생각이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빅뱅은 아시겠지만 6B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예전 취미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시키는 시간이 됐는데 번외편으로 좀 보면은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전사 메칸더브이라고 모모열 토끼반이었네요. 그 당시 때 작품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북이랑 원숭이를 그렸네요. 이건 사람이래요. 사람. 선생님이 옆에 썼어. 못 알아보니까 사람, 거북이, 원숭이래. 그리고 색종이 붙이기 놀이가 있네요. 별 3개 맞았네요. 어떤 작품 세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 여러분들 이거 옛날에 풀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 뿌려가지고 작품 만드는 건데 그 당시 때 이게 몇 년도 모래일까요 여러분들? 엄청난 모래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모델로 활동했어요. 모델로 1987년도에 모델로 데뷔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아동복 모델로 제가 데뷔를 했었습니다. 이게 전데요. 어제도 간에 이렇게 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추억여행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혼자 사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옛날에 안 치우는 물건들 있어요. 한번 꺼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 또 댓글을 또 재미나게 달아주신 분들 이 CD를 드리도록 할게요. 2005년도 동방신기 앨범 제가 한번 추첨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뽑아서 동방신기 2005년 썸머 싱글 앨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여로빠였습니다. 들어갈 거야. 이게 이 노래가 옛날에 우리 콜라텍 다닐 때 이 노래가 이제 많았지. 이렇게 약간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쳐야 돼. 이렇게 약간 뭔가 심어하듯이 방향을 보듯이 그러면 막 뒤에 막 12명 막 서 12명이 줄 서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예전에 고등학교 콜라텍 때 나온 노래예요. 약간 또 이것도 약간 심하게 쳐줘야 돼. 약간 이런 비트가 인기 있었지. 발 현아! 현아 발! 지금 오나라 댄스는 저리 가라 했지. 이런 춤을 쳐줘야지. 아 너무 힘들어. 그룹이 루머스 스톰. 약간 이렇게 과격하게 추다가 갑자기 이렇게 귀엽게 쳐야 돼. 이때는 약간 수화춤 있지. 네 잘. 여기서 또 이런 게 제일 많았지.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거랑 한 바퀴 막 돌려주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아 중학교 때 쳤던 춤입니다. 얼마 전에 또 H.O.T 콘서트 가가지고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멈춰서 가네. 하나 하고 1, 2, 3, 4, 5, 6. 아 이렇게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가까운 듯말게만 느껴지 내 가까운 듯말게만 느껴져. 자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나이트클럽이나
그 클럽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나이트 클럽을 갔잖아. 그러면은 부스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발라드 타임 나오다가 아는 노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딱 이 느낌으로 가는 거지. 뭐 자, 안녕하세요. 뭐 몇 살이에요? 뭐 물어봐. 막 그때 막 부킹 누나가 많으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다가 발라드 나오다가 갑자기 나가시죠? 그러면 나가 딱 그래서 이어 이때부터는 약간 그냥 흥에 맡기는 요. 너 몇 살이니? 나 저기 살아. 저기 압구정동. 압구정동 살아. 너 어디 살아? 이따가 저기 한신부차 할래? 논현동. 이러면서 나이트클럽이 끝나고 약간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메이드가 되면 저 논현동 가가지고도 소주 한잔 먹고 이렇게 또 지냈던 옛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CD 꺼내고 춤까지 너무 옛날 추억까지 들춰봤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저 사이월드 들어가셔서 옛 사진 보시고 추억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